이제 차를 판매하는 것까지 해야 되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판매할 차량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네,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네. 이 차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뜻인 거죠. 저희가 이 두 차를 판매한 판매 차익에 대한 수익금 전부를 기부할 예정이니까요.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직접 차량을 보신 후에 정말 이 차를 구매하고 싶다, 이 차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아래로 나가고 있는 연락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987.2라고도 하고요. 987 후기형이라고도 하고요. 2011년식이고요. 등록은 2010년 12월에 된 차량입니다. 박스터 S 3.4 모델이고요. 이 차 인수하고 나서 제가 손봤던 부분은 일단 그 기본 점검 부분들 있어요. 그래서 냉각수 압력 조정을 했고 냉각수 보충했던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앞쪽 브레이크 패드를 신품 교환하고 그리고 또 브레이크 페달 감각이 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전부 싹 블리딩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페달 초기 담력까지 좀 세팅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PDK 캘리브레이션 말씀하셨듯이 다 진행을 했고요. 그리고 아이박 스프링, 스포트라인 스프링이 적용되면서 차고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지금 PASM은 기본 옵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. 네. 그런데 지금 이 아이박 스프링을 넣으니까 PASM의 노멀 모드와 스포츠 모드 중간 정도의 승차감이 나오고 있어요. 그리고 차고는 꽤 많이 낮아졌고요. 지금 보니까 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두 개 들어가긴 어렵고 하나 반 정도 네. 네, 들어가는 정도네요. 그래서 딱 외관적으로도 보기에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저희 포천 레이스웨이에서 달려봤을 때에도 굉장히 코너링 감각은 좀 마음에 드는 상태입니다. 그 타이어도 약간 이전에 좀 쑥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나온 느낌이에요? 네, 이 스페이서를 이용해가지고 앞쪽과 뒤쪽을 추가적으로 좀 더 트랙을 넓혀놨어요. 그래서 앞쪽은 총 10mm가 늘어났고 뒤쪽은 총 30mm가 더 넓어졌습니다. 자, 훨씬 당당하고 또 시작 코너링도 지금 훨씬 더 뉴트럴한 감각에 가깝도록 네, 그렇게 좀 세팅을 해놓은 상태인 거죠. 네, 그리고 지금 처음에 저희가 인수했을 때는 미쉐린의 윈터 타이어가 달려 있었는데 그렇죠, 그렇죠. 그 윈터 타이어도 그대로 다 드리면서 피제로 공식 그 기흥 인터내셔널에서 유통하고 있는 피제로 타이어도 지금 신품으로 4개가 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이분의 차 파는 실력이 갑자기 홈쇼핑에서 왜 이 사람을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어.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네. 또 이 엔진에 대한 걱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 차가 좀 마일리지가 제가 인수할 때 이미 11만을 넘은 상태였거든요. 근데도 네. 이 차를 골랐던 이유는 주행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파워트레인의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지금도 뭐 폴쉐 센터에서도 보거나 아니면 외부 업체에서 봤을 때에도 일단 흠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꽤 깔끔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출력도 제가 볼 때는 원래 기본 출력이 거의 그대로 다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최고속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거? 원래 재원상에 네. 나오는 그 최고속도를 충분히 낼 수 있을 정도로 출력이 제대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래요? 네. 재원상 최고속도가 몇인데요? 그거는 이제 알아서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. 아무튼 네. 어마어마한 속도까지 그 이상의 네. 속도가 나오고 있어요. 네. 아, 그 이상? 네. 오, 그렇군요. 자, 그러면 네. 이 차에 대한 희망 가격은? 지금 일단 987.2의 그 시세를 좀 감안했을 때 네. 희망 가격은 지금 4,500만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저 이 차량을 직접 와서 한번 실물 확인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시점부터 다음 주 월요일 네, 12월 17일까지 하남에 위치한 마이게러지 카페로 오시게 되면 직접 차를 열어보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진짜요? 시동도 네.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키도 다 놓고 갈 거예요. 네,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 차 잘 봤고요. 그 다음은 네. 이 차입니다. 삼각별이 네. 빛나는 메르세데스 벤츠 E350입니다. 요즘 들어서 많이 판매되는 E200하고는 또 약간 뭐 일단 배기량에서 좀 큼직하니까 네. 그런 점에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.
그리고 카브리오기 때문에 그리고 4인승 카브리오기 때문에 가족들 전체가 타고서 즐겁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차고요. 박스터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저도 드림카였고 많은 분들이 꿈꾸는 자동차지만 사실 제가 좀 싸게 드릴게요. 바로 이렇게 되나요? 네. 이렇게 드리고. 네, 아무튼 저 박스터가 사실 함부로 꿈꾸기에는 조금 비쌌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차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자동차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구입한 이후로 이 차의 원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최상의 컨디션을 복원하기 위해서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센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점검을 다 받았고요. 그리고 또 엔진에 대해서 사실 이때 당시 벤츠 엔진이 고질병이 있어서 오랫동안 타면은 꼭 고장나는 부품이 하나가 있었어요. 네, 그 부품을 고쳤고 흡기 매니폴드에 있는 플랩 부분, 그 부분을 살짝 고쳤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차에 기본적으로 연식이라는 게 계속 증가되잖아요. 증가될수록 이제 차가 뭐 광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죽잖아요. 그래서 광택도 따로 냈고요. 그리고 잔 스크래치 같은 게 있는 부분, 뭐 범퍼를 탈거해서 범퍼를 도장하고 다시 붙이고 이런 정도의 작업들도 했습니다. 실내 인테리어가 아무래도 세월의 흔적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부 다 탈거를 하고 그리고 다시 가죽들을 다 복원하는 아 정말 이걸 했습니다. 다 뜯어냈었어요? 네, 시트를 드러내고 네, 시트 뒷좌석을 다 드러내고 이렇게 다 했고요. 앞좌석은 네. 뭐 드러내기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앞좌석은 그냥 놔두고 작업을 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가죽들, 핸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하나 이렇게 복원을 해서 지금은 가죽에 그 뭐 손때가 묻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 차의 희망 가격은요, 2,800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차도 이제 그 마이게러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거죠? 네, 같이 저 박스터하고 같이 이 차도 하남 마이게러지 카페에 전시를 해서 12월 17일까지 이렇게 오픈해 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들려보시는 게 좋겠네요. 네. 바이바이카 사실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. 어쨌든 이번이 첫 번째 시즌이 잘 돼서 저희 또 시즌 2, 3로 계속 해가지고 더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이 좀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니 잠깐만 이건 나중에 저쪽에서 해야 되는구나. 네. 많은 관심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많은 관심 아니야? 많은 관심 분. 아, 뭐 이상해. 차를 팔려니까 되게 막 오글거려 나도. 네,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왜 당신은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?